5, 4, 3, 2, 1. 속보. 어제는 2월의 봄 날씨더니 오늘은 서울 눈 펑펑. 오락가락 신기한 날씨. 김건우님, 정수리 쪽에 혹이 하나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네요. 병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놔두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혹은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요? 정형외과인가? 머리 쪽이니까 신경외과 뭐 그쪽으로 가야 되나?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군대에서 장군차 운전병 할 때 빙판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정말 마찰력 0, 마찰계수 0으로 그냥 얼음을 밟는 순간 넘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생방송의 묘미죠.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가지고. 2977님, 어머니 생신이셔서 제가 요리했는데 후라이팬을 태워버렸어요. 결국 어머니가 뒷수습을 다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4200님, 셀프 세차장 가서 4시간 동안 세차하고 왔어요. 세차 보는 기분이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엔사세 함께할 뿐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 매주 든든한 코너지기를 담당한 분,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웰컴백. 한 달 만에 뵙네요.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네. 프리선언 문자가 좀 많았는데 네네. 기침이 나서 바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방의 묘미죠. 코너를 접어버렸어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아니 근데 이제 카타르에서부터 약간 또 그 기침병이 좀 돌아가지고. 아, 진짜요? 예. 수십 년 베테랑도 어떻게 못하는 게 기침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막판에 좀 걸려왔었는지 약간 잔 기침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기침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살이 들리실 때가 있습니다. 약간 폭발하듯 나오는 게 있죠.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복귀 첫 생방송을 하필이면 이종범 작가랑 하게 됐습니다. 하필이면이라고요? 예. 대본에 없는 얘기를 껴넣죠? 없네. 좋은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없네. 아니요, 모처럼이죠, 모처럼. 예. 저 네. 너무 좋네요. 자,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기혼남의 설 연휴야 뭐 똑같지 않습니까? 양쪽 집안 레이드 뛰고 아내와 함께 집에 쉬고 눈치 보고. 레이드를 뛰었다고요?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혼자들의 커뮤니티에 보스몹이라도 있었나 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보상이 있었죠. 양쪽 집안에 네. 보스몹이 한 분씩 계신가요? 아니죠. 보상이 있었죠. 보상. 예. 네. 어디 다녀온 곳은 없으시고 여행이라도? 네. 그냥 쉬었어요. 집에서. 명절날은 사실 이제는 기혼자로서는 에너지를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남은 시간 동안은 쉬어야 됩니다. 매주 다른 스페셜 DJ들이랑 만났는데 네. 망상 토크를 잘 이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 배디랑 같이 이거 엔사세 할 때 그 고삐 풀린 어떤 상태로 달려가는 그 맛은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확실히 조금 더 정신머리를 붙들고 진행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가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상태쯤에 끝났어요. 예. 어쨌든 DJ들이 이제 올 때마다 이종범 작가랑 그 사진을 찍더라고요. 투샷. 원래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죠. 원래 하는 거잖아요. 항상 뭔가 그 네. 이종범 특유의 네네네. 그 먹물 느낌 나는 그게 뭐예요? 교수 자세 있죠. 아니. 아, 그러냐면 팔짱 끼고 웃으면서. 아닙니다. 예. 그게 그 머리 높이를 맞춰드리는 매너 다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배디랑 찍을 때는 뭔가 여유를 느끼는 것 같은 느낌. 아니라니까. 난 이 정도로 배려가 넘치는 엘리트 먹물 교수예요. 야, 이런 느낌이 나는. 어떻게 해외 가가지고 예. 그 사람을 매도하는 능력만 키워가지고 왔네요. 휘어진 봉형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수식 자세. 미국식 매너. 아, 이제 팔짱도 못 끼겠네. 원래 남자 사진 찍을 때 3종 세트 아니에요. 팔짱 그 따봉 그다음에 그 뭐야 V 오로지 팔짱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아, 그런가요? 예. 여러 가지 써볼게요. 지적인 선택지 잘 봤습니다. 아, 자, 아무튼 어려운 코너를 잘 이끌어주셔서 제작진이 아주 편했다 이런 얘기 들었고요. 목동의 봄이 끝났네요. 그렇죠. 이제는 네. 뭐 다시 강점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네. 얄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거죠, 참. 자. 1945님, 작가님 스페셜 DJ분들이랑 항상 코너 시작 전에 MBTI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맹신하는 편이세요? 저는 진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하네요. 저는 MBTI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 만났을 때 야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주제로 얘기를 시작해주면 대화가 잘 풀리잖아요. 예. 정확히 그 용도입니다. 제가 야구, 축구를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상대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상대방 MBTI가 뭐가 됐건 다 편안하게 일단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죠. 다 맞춰줘서 결국은 나의 표준적인 그
게스트로서의 네. 상을 만든 이후에 다시 이걸로 또 그렇죠. 마무리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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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 네. 투샷 찍고 팔짱 끼고 네. 다 저의 계략입니다. 예. 예. 아, 뭐 안 어울리는 데가 없는 이종문작가기 때문에 어떻게 맞춰야죠. 지각 있는 사회인인데. 네. 근데 이제 INFJ라고 하셨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I와 E. ENFJ일 수도 있고 INFJ일 그렇죠, 그렇죠. 수도 있고. 네네. 첫 만남에 그러면 MBTI를 딱 들으면 네. 저 사람이랑 나랑 맞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나요? 아직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특이한 경우를 봐도 뭐 그럼 이분은 이렇게 맞춰드리면 되겠구나 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조심해서 접근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물론. 그렇게 안 맞겠다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를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나 보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맞춰드리는 거죠. 예. 항상 이제 맞춰주는 이종범 작가의 그 서글서글한 능력. 네. 이게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요 여러분. 라디오에서 이렇게 잘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안 맞는 게 바로 저죠. 아니 가장 안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죠. 난이도는 높습니다. 본인 인정하셔야 돼요. 솔직히 스스로 생각하기에 쉬운 남자 배성재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괜찮았죠. 네. 네. 요걸 간과하고 계신데 저는 네. 저한테 못 맞추는 사람들은 제가 맞추고 저한테 맞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죽어도 안 맞추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한 반년 정도 안 맞춰주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안 맞춰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마셨어요. 충분히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예. 이 정도면 감사하죠. 자 오늘의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들을 사연으로 받아서 N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사연 볼까요? 네, 명예 소방관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내 애인이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히어로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세계관에서는 빌런이 많아서 히어로 주변에 좀 위험하잖아요. 두 분이라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헤어진다 아니면 그냥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한다. 애인이 히어로다. 애인이 히어로다. 약간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상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내가 히어로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여자 입장에서 네네. 히어로랑 남자 입장에서 히로인이랑 그렇죠. 다르죠. 다르죠. 히로인들은 근데 지금까지 그 제시된 네. 원형들이 기출된 상황에서 기출된 상황들이 좀 굉장히 좋죠. 좋은 분들이 많죠. 그렇죠. 굉장히 예. 감사한 분들이 많죠. 예. 그리고 일단 그 남자 슈퍼걸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캐릭터 좋죠 슈퍼걸 남자 히어로의 여자 친구가 위험해지는 경우는 있었어요. 예. 뭐 메리 제인이라거나 뭐 스파이더맨 보시면 네. 반면에 여자 히어로의 남자 친구가 위험에 빠진 경우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만들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억지로 만들면 그럴 예. 수 있겠을 것 같긴 한데 가모라 약간 감사한데. 사실 감사한데요. 히로인들이 애인이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예. 아,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은 히어로나 히로인 같은 경우 요 직구는 기본적으로 5대기잖아요. 5분대기죠. 예.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출퇴근이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건 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도 위험인데 그거보다는 같이 뭐 데이트를 하거나 뭐 같이 예. 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러니까요. 갑자기 갈 수도 있잖아요. 블랙 위도우. 그럼 그렇죠. 감사한 얘기 자꾸 해요. 블랙 위도우. 몰입이 잘 안 되네. 예. 그렇죠. 뭐 캣우먼 캣우먼도 히로인이죠. 히로인 아닌가? 근데 빌런인가? 근데 애인이 캣우먼이다 그럼 좀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빌런 아니에요? 빌런인가? 그 배트맨 쪽은 약간 애매합니다. 뭐 포이즌 아이비, 캣우먼 이쪽은 다 약간 회색 지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히로인? 제일 좋아하는 여자 히어로요. 예 예. 아 진짜 어렵다. 옛날에 그 에스퍼맨 기억하세요? 그 같이 취향이 어떻게 이렇게 40년 동안. 집착을 하죠. 아,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도 좋아했고, 아 옛날로 데일리요? 데일리? 데일리 데일리 맞나? 데일리? 데일리예요? 데일리인가 데이지인가? 데일리예요. 데일리. 헷갈리네요. 아무튼 예. 그 되게 좋아했습니다. 데일리네요, 데일리. 40년 동안 데일리를 못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잊었죠. 그 쫄쫄이 데일리를 잊었죠. 잊었는데 어떻게 근데 지금 바로 생각나요?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어디서부터 떠올려야 될까를 생각했죠. 아 데일리 역을 맡았던 그 누님께서 이제 아마 어르신이시겠죠? 당연히 제가 꼬마 때 봤으니까. 근데 큰 누님이시죠, 큰 누님. 예.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좋아했던 히로인은 그분이었어요. 그분 그 팀 버튼 배트맨에 나오는 캐드먼. 아 굉장히 미셸 파이퍼. 그 맞나요? 미셸 파이퍼. 맞나요, 미셸 파이퍼. 예. 아무튼 그분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너무 너무 좋아했죠. 야
그리고 사실 되게 심리학과 가서 분석해봤어요. 난 왜 우레맨에 집착할까? 집착은 안 했는데요. 왜 갑자기 없는 얘기를 하시죠? 아, 이거 뭐 이렇게 토크 같은 거 해볼 수 있잖아요. 아, 그쵸. 토론 같은 거. 아, 제가 근데 플로렌스 퓨 배우를 좋아해서 그 블랙 위도우 여동생으로 나왔던 그 역할을 되게 좋아했어요. 일단 누구 좋아하시는데요? 쫄쫄이를 좋아하시는군요. 히어로인 중에 펄럭거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나요? 슈퍼걸. 슈퍼걸도 쫄쫄이에요. 아니에요. 쫄쫄. 그 미국 코믹스 원판을 보시면 다 쫄쫄입니다. 원작을 슈퍼걸 진짜 망토가 있고. 망토는 누구나 있죠. 네, 망토 있고 또 뭐 너무 자세히 가지 맙시다. 누구 좋아하시는데요? 슈퍼걸이요. 슈퍼걸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요. 6896님께서 원더우먼. 원더우먼 네. 미국인데 원더우먼 안 좋아하세요? 원더우먼 좋아하죠. 원더우먼 너무 좋지. 미국 스타일. 차라리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터를 고르라고 해줘요. 예. 자, 6896님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두 분은 어떨 때 이 능력을 사용하실 건가요? 만약 이 능력을 가질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지실 건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우니까 포기하실 건가요? 요거는 뭐 아주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거. 그리고 뭐 What Women Want 같은 고전 영화에서도 항상 보여줬던 그런 능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과감하게 추측해 보건데 베디께서는 이 능력을 진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취향이 안 맞으실 것 같아. 뭐하러 그걸 들여다봐 그런 느낌. 그 능력이 있든 없든 난 똑같이 대할 건데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죠. 예.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근데 What Women Want처럼 말하는 속마음의 말소리가 들리면 되게 시끄러울 것 같고 엄청 시끄럽겠죠. 근데 속마음을 내가 이제 들여다보고 싶어서 네네네. 이렇게 쓱 봤을 때 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제 집중형 투시 능력. 그러니까 예. 채널을 맞추는 듯이 그렇죠. 그거는 갖고 싶어요? 그런 거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디다 쓰게요? 그... 에? 어디다 쓰려고요? 그냥 알아놓고. 알아놓고? 어, 저렇구나. 아니 뭐 그게 쟁여놓는 거죠. 그냥 읽을 때까지. 아까 패시브 기술로 예? 패시브 기술로. 그렇죠. 언젠가 알아낼 수 있으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근데 베텐러들은 이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능력 가지면 안 됩니다. 왜요? 아, 네. 날 싫어하는 걸 아, 네, 너무 네. 많이 알게 돼.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가버리셨네요? 예. 만약 그 상황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상황을 하나만 얘기해 줘 보세요. 나 이런 상황에서 그거 쓰면 좋을 것 같다. 저는 회사 대표님이나 뭐 직장 상사 이런 사람하고 있을 때는 좀 써보고 싶어요. 약간 안 그래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참 비즈니스에 너무 찌드셨네. 아니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네. 프로페서 X급인데 네네. 그걸 겨우 그 상대 대표님 마음 읽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이런 거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외에 인간관계에서는 이게 독입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너라는 걸 발전시키고 상대를 네네. 배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는 순간 상대가 다 도구가 되잖아요. 예, 예. 하지만 내가 도구로 삼아도 괜찮은 사람? 나에게 돈 주는 사람. 거기 말씀 되죠. 친구 관계에서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야, 비즈니스 관계인 분들이 이거 들으면 굉장히 상처받겠는데요. 뭐 어떻겠어요. 뭐 서로 이용하는 거지 뭐. 돈 벌려면. 독심술. 친구한테 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는 건. 연인 친구 사이에 쓰면 안 돼요. 친구의 마음은 거의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사실 오래 지낸 친구라면 예. 친구의 마음은 사실 거의 터놓고 사는 수준이라 사실 그리고 이 능력이 필요할 정도의 관계면 애초에 정말로 긴밀한 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딱 해도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줘야 좋은 거지. 그쵸. 그리고 독심술이라는 게 네네. 이제 핵심이 되는 그 생각만 딱 읽으면 좋은데 아. 잡다한 것들이 읽히면 이게 이물질처럼 우수리가 많이 따라오죠. 노이즈들이 네. 모이면 이제 짜증나죠. 그렇습니다. 예. 그 주변에 전혀 알고 싶지 않았던 종류의 TMI가 이거야말로 TMI죠. 그쵸. 이거야말로 정확한 의미에서 TMI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았어. 이런 느낌이 계속 들 거기 때문에 전 독심술이 있으면 바로 네. 인류의 공헌을 하겠습니다. 범인들 찾아내기. 그렇게 가기예요? 예. 범인들을 찾고 예 범죄자 색출. 데스노트 같은 느낌으로. 썩 괜찮은 용도네요. 예. 재미없다. 사신의 눈을 가진 것처럼. 아, 요거 동물에게도 사용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 집 개한테 써보고 싶어. 동물들은 솔직하지 않나요? 하지만 언어는 없으니까. 아 우리 집 개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주인한테. 아니 그건 아닌데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걸 말 안 하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게 있죠. 자 다음요. 자 3975번님입니다. 두 분 혹시 이 밸런스 게임 아십니까? 만약에 목욕탕에 불이 났다고 가정하고요. 아직 나를 알아본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한테 수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건 밖에도 없다는 전제겠죠. 두 분은 손으로 어딜 먼저 가리고 나오실 건가요? 얼굴입니까? 몸입니까? 이건 과거에
어떤 방송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신동현님이셨나 어떤 분께서 한번 하신 말씀 후 이후에 유행했던 밸런스 게임이죠. 정말 이런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얼굴을 가리고 나체로 뛰어간다. 그리고 얼굴은 보여주고 신체 부위를 가리고 뛰어간다.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 이후로 항상. 이게 심리학과에서는 이게 네. 고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클래식 질문이에요? 전혀. 전 이거 사실 그때 그 방송, 다른 방송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듣고 처음 알았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얼굴을 가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논리적으로 맞죠. 네. 사실 이거는 본능과 이성의 대결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본능이 우세하면 몸을 가리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얼굴을 가리는 게 맞긴 맞잖아요. 뭐가 정답입니까? 저는 얼굴을 가릴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얼굴이라. 얼굴이에요? 네. 그나마 나를 나인지 모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본능과 이성의 중에 어디가 우세하냐를 물어보는 질문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자동으로 아래를 가릴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은 본능이 좀 더 이제 순간적으로 지배한 거죠. 근데 이런 밸런스 게임은 괴롭네요. 아래를 가려봤자 천수부살도 아니고 많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꼭 두 손이 필요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양손을 쓰면 되니까 위아래. 안 되나? 너무 잔인했나요? 아무튼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은요. 저희 둘 다 얼굴을 가리는 쪽으로 일단 골랐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다음은 김이슬님께서 보내줬습니다. 요것도 뭐 클래식이죠. 만약에 영화 나홀로 집에처럼 혼자 있는데 괴한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화 분위기는 귀엽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솔직히 완전 공포잖아요. 괴한이 집에 들어왔는데 핸드폰은 당장 거실에 있습니다.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침대 옆에 호신용품을 두고 자거든요. N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예, 잘 때 예를 들면 뭐 총기 소지가 허용된 미국이다. 그럼 뭐 자기 뭐 자는 옆에다가 그런 걸 놓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자기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뭔가를 놓는 분이 계시죠. 저는 이런 종류의 N적인 상상력이 주로 차량 안에 있어요. 차량. 차 안에 이렇게 뭐 사고 나면 이렇게 창문 깨고 나갈 수 있는 도구라든가. 아, 그런 거 유용하죠. 있어야 돼요. 프레쉬.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항상 차 안에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놓거든요. 근데 자는 곳에 호신용품을 구비해두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혼자 있는데 괴한이 들어왔다. 저는 이제 그냥 재미로 한동안 베개 밑에다가 그 총을 놔둔 적이 있습니다. 비비탄 총. 예. 장난감총. 예. 마치 그 재미로 공국 스파이처럼. 아, 솔직히 물어볼게요. 재미예요? 아니면 정말로? 재미죠, 재미. 아, 정말로. 솔직히 다 나를 베개 밑에 그게 딱 있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첩보 영화 같고. 아, 자다가 깼는데 손을 싹 넣어가지고 꺼내는 거예요. 딱 그 내가 무방비인 줄 알고 다가왔겠지만 싹 꺼내가지고 그의 이마에는 차가운 총구가 겨눠진다. 평소에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았습니까? 예. 차가운 도시남자 베디가 저렇습니다. 그 요즘 비비탄 총이 앞에 그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장난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약간 진짜 같은 느낌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출장 갈 때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출장 갈 때도 이제 한번 그런 모습을 들켜본 적은 없나요? 없죠. 말하는 건 괜찮고요. 지금 얘기합니다. 야, 이제 이 모습을 들키면 좀 그렇죠. 야, 이 코너가 베디의 여러 가지 모습들 상당히 TMI죠? 이런 걸 다 들키게 하는 코너라는 게 놀라워요. 제대생이 흰둥이랑 총놀이 하는 거 나가시면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여성분도 혼자 사시거나 그러면 되게 공포스러울 수 있죠. 시간이 없다. 이따 뵙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총 얘기했더니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자, 가볼까요? 네. 697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매일 해수면이 1cm씩 상승한다고 하면요, 하루하루 물바닥 속에 잠기고 있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배를 한 척 산다? 아주 높은 고층 아파트로 이사 간다? 하루에 1cm예요. 1년이면 365cm. 365cm면은 이제 1m 몇 층이죠? 한 층이 3m 정도? 예. 한 층이 2m 좀 넘거든요. 예. 한 아파트 한 층이 2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2년이면 3층. 그죠?
20년이면 30층. 네. 그럼 한 15층에 살면은 15층이요. 예. 3 곱하기 5니까 한 10년 버틸 수 있죠. 10년은 살 수 있다. 10년 버틴다? 10년 버틴다. 개인 선박. 예. 는 얼마나 할까요, 돈이? 개인 선박도 저희 거의 집값 아닐까요? 목동 아파트 값이죠, 거의. 예,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선박이면. 아, 네. 그 배의 어떤 스펙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무슨 크루즈, 요트 이런 것만 비싸겠죠. 그 크루즈는 이제 개인이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안 되죠. 안 되죠. 이제 개인 뭐 보통 부자들이 요트 갖고 네. 다니는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용 요트가 아니라 그냥 이제 약간 꽤 바다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요트. 그렇죠. 그 정도면은 집값이거나 집값보다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값보다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예. 물론 그 집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 안에 있는 어지간한 아파트보다는 비쌀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가격을. 개인적으로는 배를 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배인데 네.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죠, 저는.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10년 버티면서 15층 정도에서 10년 버티면은 차라리 그 돈으로 하나 사는 게 유리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무조건 예정된 거라고 한다면 15년 뒤에 이제 재건축을 해서 네. 뭐 30층짜리로 재건축한다 네. 혹은 뭐 이제 요즘 막 말이 많이 나오는 60층짜리로 여의도 뭐 이런 것처럼 재건축 쫙 해서 올린다 네네네. 그러면 또 한 2, 30년 더 버틸 수 있긴 하죠. 근데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계속 떠다닐 것이냐. 근데 이쯤 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니라 수상가옥 싸게 나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업자들 무시무시합니다. 모두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훨씬 더 싸게 자, 이 기회에 자기 집 갖자 이러면서 훨씬 더 싼 값에 수상가옥 모듈형 박스형 뭐 팔지 않을까요? 뭐 수상가옥이나 이제 뭐 해저도시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렇죠. 보통 이제 도시 설계를 하거나 이제 나라님들이 할 얘기인데 네.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내가 집 그래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혹은 요트를 구매할 수 있거나 네네. 둘 중에 하나다 하면은 도시개발과 관계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럼 선박 쪽이죠. 선박이에요? 뗏목에 근접한 싼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 싼 걸 사겠다? 뗏목에 근접한 그냥 지붕만 있으면 캐스터웨이?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럼 떠다니겠다? 지금 왜냐면 제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아서 아, 제가 뭐 처분에 돈이 많다 그러면 선박 사죠. 슬픈 얘기네요. 네, 슬픈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금 머릿속으로 굴려봐가지고 아 그거를 팔아서 이렇게 처분하면 살 수 있는 게 어선 그 작은 어선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되지 않을까요? 어촌에 쭉 서 있는 그 정도. 아하. 그걸 하고 뭐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요? 그 똑같이 뭐 일하고 월급 받고 보험 붙고 똑같이 사는 거죠 뭐. 배에서 계속 다니실 거예요? 출퇴근 해야죠 뭐. 뭐 하시게요 그 상황이 네? 되면 아 뭐 해수면 1cm씩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일 안 하고 일단 거예요? 땅의 개념이 굉장히 그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네네. 땅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되면 이제 선점을 해야죠. 네. 내 배를 어디에 묶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높은 곳을 일단 선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킹 고지대 스팟.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는 끝까지 묶어 놔야겠다. 아 근데 이쯤 되면은 또 그 굉장히 좋으신 분들께서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예. 이런 종류의 아파트 하나 만들어주지 않을까. 낙관주의잖아요. 전 인간의 선함을 믿습니다. 누군가 있겠지. 예. 선함이 있지만 또 악인들이 아 물론 그런가요? 방주에 다 올라타려다가 방주가 부서질 수도 있어. 야 내가 진짜 돈이 많으면 내가 방주 하나 만들어준다. 결국은 내 몸은 내가 건사해야 된다. 일단은 그렇죠. 그 방주 입주권 가지고 예. 또 한번 모조 게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트에서 방송 되나요? 배텐 같은 거? 해적 방송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해적 방송 중계도 되겠죠? 옵티브 중계 같은 걸로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특약 상황을 하다 보면은 뭐 끝도 없으니까 지금 몇 명이 아니잖아요. 인터넷 지금. 방송 그렇죠. 어떻게든 해야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그걸... 선박을 좀 더 계속 아 좋다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스트리머 예. 선박 업그레이드용 도네 좋은데요? 이것이 바로 해적 방송 아니에요? 좋은데요? 진정한 예. 해적 방송인데요? 예. 조금씩 배를 넓히고 네네네. 예. 접촉 사고도 약간 집과 집끼리 부딪히고 되게 스펙타클한 일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떠내려가는 분들도 좀 구해드리고. 네네. 예. 좀 이렇게 그죠. 음식도 좀 드리고 떠내려가는 뭐 강아지 이런 것들도 구조해가지고. 그죠. 좀 털을 말려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네요. 아 근데 확실히 선박이 아니라 그냥 높은 데로 이사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 뭐 그 집에서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뭐 장보러 나갈 때도 배는 어차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적 시대. 그래서 이제는 해적 시대가 됐네. 해적 시대. 예. 카푸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배푸어가 되는 거죠. 푸어는 아니고. 예.
다음요. 집 팔아서 샀으니까 풀어줘 뭐. 자, 익명 임님께서 만약 죽기 직전에 당신의 인생 요약을 해준다면 예를 들어 평생 동안 잠을 몇 시간,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 몇 시간, 먹은 순대국 몇 개, 내가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총 몇 잔 등등 통계를 내준다면 두 분은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내가 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네. 3분의 1이나 뭐 4분의 1 정도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얼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잠 시간은 사실 계산했을 때 나오는 그 잠에 내가 이렇게 몇 년이나 잤어? 그렇죠. 이걸 보면서 이제 뭔가 현타가 올까 봐. 그게 좀 아쉽지만 계산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80살쯤에 이제 떠난다 그러면은 한 27년? 27년쯤 잔 거죠. 그죠? 딴 거 어떤 통계표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죽는 마당에 통계를 낸다. 그러니까 꼭 이런 걸 내야겠습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내가 알을 몇 잔 마셨을까? 죽기 전에 이게 궁금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익명 임님께 뭐 드릴 말씀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굳이 알아야 되나 싶은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저는 이거 뭐야? 내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들은 곡 넘버원은 무엇이었을까? 곡? 예. 갑자기 가장 많이 들은 음악. 어? 예. 은근히 모르지 않을까요? 진짜요? 제가 뭘 제일 많이 들었을까? 빈도. 아, 빈도요? 예. 나는 베디가 몇 아닙니다. 밥을 몇 그릇 먹었는지 궁금할 것 같긴 한데. 밥이요? 네. 압도적인 양을 자랑할 것 같아요. 밥도 계산은 어느 정도 되죠. 하루에 이제 세 그릇 정도를 먹었다고 보면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곱하기 예. 2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당장 죽는 상황이다 이런 거 다 옆으로 치우고 정말 궁금한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술을 얼마나 먹었나 좀 궁금하긴 해요. 많이 먹은 것 같아. 많이 먹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뿌듯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살았다 이러고. 그런 거는 측정이 혹시 지금 의학 기술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 간의 상태를 보면은 아유 살면서 소주를 한 트럭을 드셨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아 근데 간은 원래 스스로 계속 어디까지는 스스로 잘 나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요? 노래 그 노래는 궁금하긴 하네요. 특히 들었던 거 또 듣는 게 영화보다 노래가 많으니까 그죠? 채팅창에 네. 멋진 말 하세요. 내가 며칠이나 행복했나? 오! 이야 철학적이다. 이거 좋은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멋진 질문이네요. 굉장한데요? 네. 야, 내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행복했던 3초 다 그거 모으는 거죠. 야, 모았는데 1년이 안 돼. 야,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80년 살았는데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이 안 돼. 한 달 안 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복은 상대적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약간 행복 기준선을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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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뇌파의 뭐 도파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그죠. 표준화한 어떤 지표로 행복지수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85 이상을 넘은 것을 행복이라고 보면은 뭐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네. 행복? 행복이다. 이렇게 85 이상 넘은 상태를 평생 동안 시간을 얼마나 모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안 돼. 야, 슬프다. 근데 그런 사람 꽤 있을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맛없게 먹고.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르고 먹고. 야, 근데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나오네요. 지름길로 과거파님께서는 나에게 고마워했던 사람의 숫자. 요거는 좀 굉장히 울컥하네요. 좋을 것 같아요. 소수. 나를 도와줬던 사람의 숫자 이런 것도 좋고. 월인 청강님께서는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욕이겠죠, 뭐. 과연 그럴까요? 무슨 삶을 사신 거예요, 도대체? 아, 너 저 말고 이분 얘기한 거. 많은 분들께서, 예. 많은 분들께서 채팅 치는 분들은 왠지 그랬을 것 같아서. 그 사실을 이게 했는데 그게 돼지 뭐 이런 거 많이 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약간 상욕이야. 그러면 좀 자괴감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생아는 어지간하면 행복하다라고 하신 분인데, 그러면 어렸을 때 이것도 네. 밀도를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죠? 그죠. 어렸을 때는 행복 지수 넘는 85 이상, 85점 이상인 시간이 엄청 많은데, 네. 갑자기 30대 이후부터 거의 1년에 하루 있을까 말까. 거의 뭐 골다공증 걸린 뼈같이 숭숭 구멍이 나 있겠죠. 그렇죠. 행복감에 구멍이 나 있겠지. 다시 또 이제 나이가 먹었을 때 밀도가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거는 심리학과 전공하셨으니까 네네. 하나 앱을 개발하세요. 내가요? 네. 수면지수, 수면질 이런 것도 요즘 측정되는데. 그죠. 행복지수 질 측정 이런 거 뭐 안 되겠습니까? 뇌에다 꽂는 거예요? 네? 뇌에다 꽂는 거예요? 어떻게든 오늘? 뭐 이제 웨어러블 기기로 해가지고. 아니 뭐 맥박이랑 도파민. 아, 야 진짜 심리학과 나왔으니까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경영학과 나왔으면 회사 경영하겠네요. 대단한데? 심리학과가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물론입니다. 채팅창에 내가 몇 명이나 사귀었을까? 네. 이것은 저희가 카운트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숫자가 왜 내가 카운트한 거랑 실제 거랑 측정이랑 뭐. 숫자가 다르면 굉장히 슬프죠. 난 3이요 했는데 앱이 측정했더니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두 명은 나 혼자서 뭐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요.
고경우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화 원작 궁처럼요. 만약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끼리 약속한 자녀들의 결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절친의 딸이나 아들이랑 결혼해야 한다고 하면요? 궁금하니까 만나는 뭔다? 아니면 절대 안 되고 자유 연애를 고집한다? 정략 결혼? 그렇죠, 이건 정략 결혼이죠. 예, 이미 뭐, 정해진 정혼자. 그렇습니다. 자, 과몰입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이, 당연히 뭐 박차고 나가서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번 이제 궁 같은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궁금하니까 일단 만나는 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만나는 봐야죠. 근데 부모님께서 사진은 볼 것 같고 얼굴 보는 순간 너 이거 못 뺀다 이래버리는 특약을 주면 얼굴은 보여줄 수 없어. 어. 근데 그 자리에 나가면 너 무조건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갈 거야 안 갈 거야. 만나는 순간 무조건 결혼이야.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만나는 순간 진행이에요. 만나는 순간 그냥 예 만나는 것 자체가 그쪽에게는 오케이 사인이 간 거예요. 아오 예, 사진은 확인할 수 없어요 미리 사전에. 야 이거 근데 이제 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제 자유로운 이 경쟁 상황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냐 아니었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라도 감사하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이고 아버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그쵸. 저를 구원하셨네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메인 작가의 꿈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저쪽 상대방의 부모님의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정도 뭐 외적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인 성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안 봐도 되니까 채팅으로 대화 좀 할 수 있게 좀 좋겠어요 상대방하고. 뭐 좋아하시나요? 뭐. 네, 이런 사람들이 꼭 피싱에 당하죠. 아 그런가? 나는 채팅으로 다 할 수. 뭘 물어볼 거예요? 뭐 취향, 취미,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로 네. 이 사람은 나랑 성격이 좀 맞을까? 뭐 등등등을 물어볼 수 있는 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천생연분 느낌 들어요. 그럼 만나요? 그 만나볼 수도 있죠. 만났는데 남자예요. 아니 그거는 아예 그 지금 게임의 룰을 바꾸지 마세요. 채팅 가지고 뭘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얼굴 본 걸로 뭘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예? 얼굴 본 걸로 뭘 다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많은 걸 파악할 수 있죠. 채팅도 똑같아요. 살다 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이 사람. 이 사람 지금 시차 적응 안 됐어. 아니야. 생방인데. 살다 보면 결국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지금 정략 결혼이면 감사하죠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아요. 예, 많이 되게 있겠죠. 분홍색 꿈을 꾸는 분들이 은근 많네요. 은근 많게 정략 결혼? 오? 오. 어머니 아버님.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응원해요. 예. 응원합니다. 그렇죠. 자, 자 아무튼. 근데 만약에 나갔어요. 네. 근데 상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른들에게. 어른들에게요? 예. 아 근데 솔직히 상대방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해요. 진짜 끝까지 가요? 끝까지 상상을 가볼까요? 그러면은 상대는 나를 딱 보는 순간 네. 저희는 부모님 뜻 저는 부모님 뜻대로 마음을 굳혔고 지금 뵀더니 너무 좋다. 이종범 씨 너무 좋습니다. 서방님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싫어. 나는 싫어.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른들한테. 네, 난감하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제 성격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이 자리를 끝낸과 동시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과도 함께 그냥 아 저를 내치셔도 되니까. 예, 저는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살아볼 것 같아요. 일단 살아본다? 예. 그리고 버린다? 버린다니요? 무슨 버리는 게 있어요? 일단 살아보는 건 뭐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 저는 이제 지금 제 아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 지금 말고 아니면 과몰입을 해보자면 제가 미혼이었다면 일단 살아본다는 얘기는. 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합의하에 끝내는 경우를 완전히 상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일단 내, 살아본다. 자, 되게 일단 살아봤는데 나는 좋아하죠. 나는 이분을 점점 좋아해요. 아니 그 상대방이 내가 싫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네. 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뭘요? 되게 멋없이 네. 일단 살아보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와. 일단 살아볼까요? 부모님들 좀 무서우니까 미국식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살아보자. 아니 어떻게 아 근데 그거 말고 무슨 방법 있죠? 아 그 부모님 서 작가 무섭다고 하신 분 있어요. 와 일단 살아보고 아님 말고 이거예요? 네 될 것 같아 나는 난 될 것 같아. 와 야, 일단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오케이 결혼해서 잘 살아봅시다. 이게 아메리칸 마인드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같이 살아보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잘 한번 노력해 봅시다. 싫은데 그렇게. 일단 살아볼게. 싫은데 아니야. 나도 싫은데 아, 싫은 일단 살아볼게. 아니지. 싫은 건 아니지. 싫은 살을 살 살다고 생각하고. 아 정말 싫으면이라 했죠. 싫으면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아 왜냐면 딱 만나봤는데 정말 싫은지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어? 같이 얘기해보고 아니, 놀아보고 해야 아는 거죠. 놀아봐야 된다고요? 아니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저를 내치십시오. 사랑은 드릴게.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다음은요. 김유연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존재를 잊어버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평소처럼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전 대화 기록들은 다 사라지고 친구들이 누구신데 제 번호를 아세요? 라고 반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충격받아서 원래 지인들이랑은 연락을 다 끊고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을 떠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인간관계를 시작할 것 같아요. 아 리셋이네요. 야 인간관계 리셋. 채팅창에 이미 우린 그런 상태다. 우린 이미 잊혀졌다. 지금이랑 똑같은데? 라고 하신 분 있고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야 이거는 보자. 아싸 돈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런 분들 무슨 삶을 살아오신 거죠?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다. 이거 나름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일 수도 있네요. 어떤 분들에게는 반대로 좀 너무 좋은 리셋일 수도 있겠지만 그쵸. 힘드신 분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인간관계가 다야 나는 내 주변의 친구들 가족 연인 이 사람들이 나의 전부야 이런 분들은 너무 삶의 어떤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뭐 한 달 동안 출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쵸. 거긴 이제 뭐 길거리를 제가 뭘 하고 돌아다녀도 아는 분들이 없잖아요. 아, 얼굴 가리고 다녔어요? 몸 가리고 다녔어요? 네? 아닙니다. 그 네네네네 면도를 안 하고 나가도 오, 이종범 작가처럼 그죠. 하고 나가도 누가 저를 뭐 저의 면도도 안 하고 돌아다녀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냥 뭐 네. 나랑 같은 종족이 하나 걸어가는구나. 네. 뭐.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자유로 예, 느낌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셀럽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셀럽이라기보다 네네. 어쨌든 아는 사람이 많은 제가 지인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네네네. 언제 지인을 마주칠지 모르고 SBS에 여기 오더라도 네. 대부분이 제 지인들이잖아요. 다 회사 직장 동료였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면도를 안 하고 온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저라면 이런 상황으로 리셋이 되면은 당연히 몇몇 관계는 아깝겠죠. 하지만 새롭게 알아나가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워낙 사람 좋아하잖아요. 저를 보고 제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골든 리트리버 같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골든 리트리버는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강도가 들어와도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내 존재를 다 잊어버려도 그냥 나는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친구를 또 만나면 되지. 나의 친화력으로 새롭게 나만의 별을 또 만들겠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친구.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달 동안 꽤나 자유로운 느낌을 갖고 돌아왔지만 네네. 결국은 사람은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닌가. 있을 때 잘하라고요.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해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 존재를 잊어버리면 슬플 것 같다. 광고 듣겠습니다.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버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거짓말 안마의자 현빈입니다. 소파 고를 땐 살펴봐야 할 게 정말 많죠. 번거롭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따져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파인지 아닌지 소파 브랜드 인지도 1위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21, 22, 23년 엠브레인 소파 브랜드 인지도 조사 기간 한정.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입니다. 한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품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식약처의 HGMP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로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륜 진사갈비 모델 배우 이순재입니다. 늘 진심을 고집하고 정성과 한결같은 마음을 고집하는 품질 고집 명륜 진사갈비. 오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 명륜 진사갈비를 한번 고집하세요. 우리 기숙사에서 제대로 놀아볼까? 라운지, 헬스장, 카페테리아에 세미나실까지 다 갖춘 호텔 같은 군산대학교 기숙사. 24학년도 신입생 희망자는 우선 선발 혜택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복지에 진심이니까. 국립군산대학교.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배성재의 텐,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에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안광현님. 베디는 오랜만에 배텐 어색하지 않았나요? 드디어 배텐답네요 라고 하셨는데 뭘 어색할 게 있겠습니까? 예. 신영재님, 베디만 기다렸음. 베텐의 중심을 잡아주는 베디 반가워요. 선플만 읽기 하는 거 같네요. 제가. 아, 약간 이거 예. 너무 충심들인데요, 충심? 예. 충심들의 선플 읽기. 9020님, 역시 이 코너는 두 분이 저 세상으로 가는 토크가 역시네요. 그렇습니다. 선플 읽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훈 작가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끝 인사는 원래 제가 하는 거였죠?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예. 자, 끝곡은 궁 OST 중에서 제이 하울 Perhaps Love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